오케이, 서연이 복화 다시 2의 1이네요. 오케이,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. cap cap. 오케이, 계속해서 crayon crayon. good. 다음 doll doll. good. bike bike. okay. have h-a-v-e. okay. teddy bear. B-E-A-R. 오케이, 테디라며. 이건 TD인데, TD. 이 E는 E니까. 테디베어. 좋습니까?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ll. B-E-L-L. 오케이. Ball. A-L-L. 오케이, 그래서 테디베어 하나 빼고 다 말았습니다. 자, 여기에 있는 캡, 크레온, 돌, 바이크, 테디베어, 벨, 볼. 공통점은? 이름씨. 전부 다 이름씨죠.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가 들어갈 때는 그냥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. 오케이, 처음 얘기했는 처음 이 뭐 어떤 물건, 저 이름씨는 어떤 물건들인데요. 이 물건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처음 나오는데 한 개다 그러면 문장 속에 쓸 때 a cap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모자를 다시 얘기한다. 나는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 빨간색이야 할 때 그 모자라 그러죠. 그때는 the cap 이렇게 문장 속에 쓰고요. 그 다음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개다 그러면 caps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얘기한다 하면 the caps 이런 식으로 이름씨는 이렇게 a cap, caps, the cap, the cap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써야만 합니다. 알겠습니까? 오케이, 얘도 다 마찬가지고요. 처음 얘기하는데 하나면 뭐라 그런다고? a crayon. 그 다음에 처음 얘기하는데 여러 개면? crayons. 아까 얘기했던 그 크레용 하나를 얘기하는 거면 더 크레용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 개면 더 크레용.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합니다. 오케이, 그래서 I have a crayon. 됐습니까? 그래서 a cray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. What do you have? 그렇죠. Have가 하다시고 안에 두가 숨어 있죠. 하나 갖고 있으니까 크레온을 a crayon 이런 식으로 쓰고요. 다음 문장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난 여러 개 갖고 있지롱 이릅니다. 그래서 I have a crayons예요? 아니요. I have crayons. 만약에 여기에 a를 쓰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. 여기 하나라 그래놓고 여기 또 여러 개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.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a ball. 자,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공은 작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어. 그러면 이때는 뭐라 그러냐, the ball is small. 아까는 처음 얘기할 때는 a ball 이었는데 그 공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고, the ball. 이거 the ball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되는 거예요. 얘들이 그거 작아요. 이런 식으로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이 책에서, 예, 안녕하세요. 한 개를 갖고 있을 때의 표현과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복수형이라고 합니다. 여러 세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는 걸 익히고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I have balls. I have balls. 오케이. 한국 학생들이 어를 그냥 막 버릇처럼 막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때나 어스면 안 돼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 문장.
I have a doll. I have a doll. Okay. 그다음 계속해서 I have dolls. I have dolls. I have a bike. I have a bike. Okay. 그다음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I have bikes. I have bikes. Okay. 수고했습니다. 다시 일로 돌아가니까 쉽죠잉? 겁나 빨리 끝났어.